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기성 탄핵 정변을 거쳐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수많은 실정과 폭정, 반헌법적 이적 행위들로 대한민국을 망국 직전까지 몰아넣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반면 역설적으로 문재인 종북 좌익 정권을 겪으면서 이러다간 자칫 나라가 진짜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지식인 등 국민이 늘어나면서 전투적 자유민주주의자들이 본격적으로 출연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를 비롯해서 자신들이 몸담은 각 분야에서 치열하게 문재인 종북 좌익 정권 등과 정면으로 맞서 싸웠던 20대에서 50대까지의 전투적 자유주의자 청장년 지식인 6명이 공조한 두 개의 길 대한민국의 정체성 전쟁이란 제목의 신간이 최근 출간됐습니다. 이 책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도태우 변호사가 집필한 두 개의 나라를 비롯해서 교육 바로 세우기 운동 대표인 박소영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대한민국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의사인 이은혜 순천향대 의대 교수의 코로나19 백신 패스는 정당했나가 실려 있습니다. 또 민노총 언론 노조가 장악한 KBS의 좌편향 왜곡 보도를 비판하면서 사장 퇴진 1인 농성을 벌이다 얼마 전 해고된 이영풍 KBS 기자의 반동과 저항 그리고 교훈, 젊은 자유우파 활동가인 이효령 행동하는 자유시민 청년 대표의 청년이여 조국을 개혁하라, 전혜성 바른인권여성연합 공동대표 겸 사무총장의 페미니즘에 갇힌 대한민국 등 모두 6편이 실려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이효령 씨의 조국을 개혁하라의 조국은 당연히 조국 전 법무장관이 아니라 우리는 조국이라고 할 때의 조국을 말합니다. 이번 두 개의 길 대한민국의 정체성 전쟁 신간 출간을 기념해 10월 6일 금요일 오후 4시 서울 상암동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박정희 홀에서는 아만사 즉 아스팔트에서 만난 사람들이 주최하는 출간 기념 북 콘서트가 열립니다. 이번 북 콘서트에는 공저자 6명이 당연히 모두 참여하고 외부 초청 인사들과 애국 시민들도 상당수 참석해 이번 신간 출간을 축하하고 그동안 치열하게 한국의 저질 좌익 세력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온 저자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한편 6명의 공저자 중 대표격인 도태우 변호사는 본문과 별도로 전투적 자유민주주의자들의 출연이란 제목의 프롤로그 즉 서문을 썼습니다. 변호사이면서 작가로 등단하기도 했던 도 변호사의 이 서문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만 내용과 문장 모두 가슴에 아주 와닿는 빼어난 수작이라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서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가슴에 뭉클한 게 올라오는 걸 느끼는 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투적 자유민주주의자들의 출연 도태우. 문재인 정권 시기의 역설적인 공로는 대한민국에 비로소 전투적 자유민주주의자들을 뚜렷이 출연시켰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의 적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강구한 네트워크와 위세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세력으로 보일 것이다. 그럼에도 천동설 패러다임이 지동설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과정처럼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깃발이 높이 들어 올려지는 것은 획기적인 의의를 지닌 일이다. 이 서문은 문재인 정권 시기 극에 달했던 자유민주주의 전복과 법치 파괴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던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 중에서 이 책의 원고를 쓴 여섯 사람의 글과 인물을 소개한다. 그에 앞서 어쩌다 운동권 패러다임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게 되었는지와 이 망국의 패러다임에 맞서는 전투적 자유민주주의자들에 대한 시대적 요청 또 그에 대한 응답을 책 전체의 배경으로 서술하겠다. 도태우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 서문의 첫 번째 소제목으로 운동권 패러다임은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배하게 되었는가 라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987년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80년대 운동권 패러다임에 지배당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0년대 대학가를 장악했던 학생운동권의 패러다임은 한마디로 말해 대한민국 자유체제와 국가 정통성의 부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이 1987년 이후에 대한민국을 지배한 것은 매우 역설적인 일이다. 왜냐하면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함께 대한민국은 외양상으로 서구적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에 가까운 사회로 발전했고 1989년 이후 세계적으로도 동구권이 완전히 붕괴되어 자유민주 진영과 공산 진영 간의 체제 대결은 결론이 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자유체제를 부정하고 남북한 중 오히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패러다임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을까? 아니 과연 운동권 패러다임이 우리 사회를 지배한다는 것이 사실일까? 1987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자유체제와 국가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말도 되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운동권 패러다임의 지배를 눈앞에 보면서도 이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곤 한다. 그러나 운동권 패러다임의 대한민국 지배는 사실이다. 그 증거로 최근에 있었던 사례 하나를 살펴보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일련의 발언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전체주의의 세계적 대립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이 한미일협력을 확고히 하여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간첩단 사건 등을 들어 반국가 세력의 엄존을 경고했다. 그러나 당장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조차 이념적으로 넘어나가면 안 된다는 강한 반발이 일었다.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야 할 정당 핵심부마저 현재의 지배적 패러다임에 맞서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지배적 패러다임은 대한민국을 확고히 긍정하면 극우로 낙인 찍고 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정통성을 지닌다고 말하면 자유인의 공화국을 건국하고 이를 지켜내며 한미동맹으로 안보를 굳건히 한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높이면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토대를 구축한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지도자라 말하면 1987년 6.29 선언을 통해 평화적 민주화로 이행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공을 인정하면 헌법 문구에 있는 그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노선을 강조하면 모두 영락없이 강성극우, 냉전수구, 심지어 토착왜구라는 말을 듣는다. 건국헌법의 뿌리를 두고 1987년에 개정된 현행헌법 정신을 충실히 따르는 태도가 어쩌다가 극히 비정상적이고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견해로 취급받게 되었을까? 80년대 운동권은 철학적으로는 유물론을 따르지만 목적 달성을 위한 정신지배의 중요성을 간파했다. 반면 자유에 바탕하여 번영을 추구했던 대한민국 긍정세력은 정신적 전투의 중요성을 강과했다. 수많은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각종 연구소, 대학교, 초, 중, 고등학교, 각종의 학원, 언론기관, 시민단체, 종교계, 문화계, 법조계, 정계 등 말과 정신에 보다 많이 관련된 곳일수록 운동권의 진출은 두드러졌고 자유세력의 정신적 가치 수호 노력은 극히 소극적이었다. 현실에서는 동구권이 몰라가고 북한의 말할 수 없는 참상이 전개되었지만 일단 구축된 패러다임은 그 속성상 현실을 오히려 우그려서 자기 기준에 맞추어 설명했다. 이 패러다임으로 무장한 세력에게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체제이고 방향은 언제나 중국 너머의 어떤 사회주의나 공동체주의다. 따라서 그날이 올 때까지는 자본주의에 몸담고 살면서 그 시스템을 이용하여 누릴 것은 다 누리는 것이 마땅했다. 북유럽의 사민주의는 늘 양념처럼 입맛을 도두고 북한에 대해서는 민족 항일의 구호로 모든 허물을 덮었다. 1987년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운동권의 이런 패러다임은 더욱 확장되고 공고해졌다. 운동권의 핵심이 학계, 언론계 등 사회 정신적 확산의 기구와 통로를 장악한 데다 세월이 더해갈수록 이 네트워크에 얽힌 사람들의 관계가 더욱 촘촘해지고 굳어져서 자신들의 패러다임을 반성하고 전환을 도모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이런 배경 아래에서 문재인 정권이 출현했다.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공언하더니 적폐청산의 질주에 이어 준영구적인 집권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제서야 상당수 사람들에게 운동권 패러다임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도 변호사는 이어서 전투적인 자유민주주의자들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저항의 쇄도라는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주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는 사명을 받아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것으로 믿었던 웰빙 제도권의 취약성을 백일화에 드러냈다. 그들 대부분은 원칙을 놓치고 대결을 피하고 기회주의와 보신주의, 웰빙 추구와 타협적 태도로 시종 사태를 대했다. 이런 사익만 추구하는 웰빙 제도권은 자유의 적들에게 정말 다루기 쉬운 존재였을 것이다. 대표적인 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당 탄핵 당시 한국에서 나타난 그야말로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미친 광기, 그리고 사회를 뒤덮은 그 엄청난 거짓말,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도 변호사의 서문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유의 저항정신으로 적들을 물리친 투사들이 있었다. 그 시작은 언론 장악 시나리오에 맞선 강규현 교수의 다윗과 골리앗 같은 싸움이었다. 그 다음으로 사회주의자임을 공언했던 극도로 위선적인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를 맞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 출범했다. 뒤를 이어 각종 우파 시민단체들이 봄물처럼 터져나왔다. 기독교계도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을 계기로 결기어린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2020년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으로 한 번도 시위에 나오지 않았던 시민들이 대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기본권을 묵살하는 방역정책에 맞서 의료계와 학부모가 저항을 시작했다. 미래를 염려하는 청년들이 혐오에 바탕한 사회체적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문재인 정권 시기는 한편으로 자유 레지스탕스들의 대분출기였다. 투쟁하지 않고 자유의 적들에게 모든 진지를 내어준 기존의 흐름을 거부하고 과감히 자유의 적들과 투쟁을 시작한 전투적 자유민주주의자들이 문재인 정권에 맞서 대한민국 역사에 대규모로 출현하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그 주요 인물들의 역설적인 공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도태우 변호사는 이어서 이념과 철학, 가치에 기반한 여섯 가지 투쟁 이야기라는 소제목으로 이번 신간 공저자로 참여한 저자들이 밝힌 주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투적 자유민주주의자들은 뚜렷한 이념과 철학, 가치를 기반으로 투쟁하였다. 자유의 적들이 구축했던 지배적 패러다임을 떠받치는 이념과 철학, 가치를 무너뜨릴 만한 정신적 무장이 있었기에 그들의 싸움은 때로 승리를 거두었고 결코 쉽게 끝나지 않았다. 이 책은 그러한 투쟁의 과정과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이제 글을 쓴 여섯 사람의 여섯 가지 투쟁 이야기를 각자의 말로 간략히 들어본다. 도태우의 두 개의 나라는 자유삭제 개헌 시도,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대한 대통령의 부정,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고 그 개발을 방조해온 점, 9.19 군사합의의 반역성, 종전선언으로 유엔사 해체를 추진했던 점, 대공수사의 말살, 군전투력의 약화, 가치동맹 파괴, 국가정체성 파괴, 입법독재, 반헌법적 경제운영에 따른 경제파탄, 실질적 법치파괴의 재양상 등 문재인 정권 시기 운동권에 의한 대한민국 파괴상을 추적한다. 그리고 헌법을 기준으로 용인 가능한 대립과 배제해야 할 대립을 구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즉 헌법을 인정한 세력 간의 대립은 다양성을 가진 자유체제가 허용해야 할 생산적 갈등일 수 있지만 문재인 정권 때의 운동권 세력들처럼 헌법을 부정한 자들이 부추기는 갈등은 제대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소영의 대한민국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교육 문제를 말하고 있다. 특히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과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입시 제도의 문제점과 교과서 무단 수정과 같은 사건이 벌어진 배경과 과정을 설명한다. 또한 좌파 교육감 10년간 교육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되짚어보며 최근에 불거진 교권 문제의 원인을 추적한다.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위기는 왜곡된 역사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국민들이 갈갈이 찢어지게 된 분열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비전문가가 바라본 교학사, 한국사 문제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한국사 국정교과서 사태,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본 좌파의 집요한 역사교과서 장악 노력을 서술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연의 코로나19 백신 패스는 정당했나는 질병관리청과 아워월드 인 데이터의 자료를 통해서 코로나19 백신이 기대했던 대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검토한 글이다. 백신 패스 정책이 정당화되려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후에 오히려 확진자가 폭증했으며 사망자도 현저하게 증가했다. 즉 코로나 백신은 감염을 예방하지 못했으며 중증 및 사망 감소 효과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코로나19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중증이나 사망 감소 효과가 일정 부분 있었겠지만 초과 사망률을 감안할 때 그 효과가 의문스럽다. 게다가 백신 접종 이후 초과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설명할 만한 다른 변수가 없으므로 초과 사망과 백신 접종의 연관성조차 의심된다. 방역당국은 백신 패스를 내세워 비접종자를 2등 국민으로 취급하면서 청소년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지 못했으므로 백신 패스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이효령의 청년이여 조국을 개혁하라는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문재인 5년간의 시민운동과 성평화, 청년의 의미를 담은 글이다. 우파에서 일어난 혁명적 시민운동의 파동 중 20대 청년이 참여하고 보았던 장면들에 대한 소회를 담았으며 이는 저자의 개인적 경험을 넘어 그 시대 청년 시민운동가라면 누구나 겪었을 법한 경험들이다. 또한 성평등이란 허울 좋은 폭력에 앞서 남성과 여성의 조화를 추구하고 성별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성평화를 앞으로의 대한민국 사회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본글을 통해 페미니즘으로 인해 퇴색된 어머니와 아버지의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본 이슈가 젊은이들만의 가십거리가 아닌 대한민국의 남성과 여성의 화합을 저해하는 세력과의 전쟁임을 밝히며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난 20대 대선을 피크로 가장 대두되었던 청년이란 키워드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고찰을 제시하였다. 과연 청년이란 무엇인가와 어른이 없는 이 세대에 대한 비판을 담아두었다. 이 글이 함께 공정을 위해 투쟁했던 동지들과 남성과 여성의 조화를 위해 지금도 전면에서 싸우고 있는 성평화 동지들에게 응원이 되기를 바란다. 전혜성의 페미니즘에 갇힌 대한민국은 여성인권과 성평등을 내세워 대한민국 전체를 젠더 관점으로 혁명하려 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고발이자 비판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해방 후 실시된 첫 선거부터 여성이 참정권을 행사했던 세계사에 유례없는 국가이며 정치 경제의 발전과 교육 기회를 기반으로 급속한 성평등을 이루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가부장제에 기반한 젠더 폭력 사회로 규정하며 페미니즘에 가두어버렸다.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까지 페미니즘을 의식화하여 남성을 혐오하며 여성들 자신은 피해자의식에 사로잡히게 했다. 의무화된 페미니즘 강제교육과 국가 전반에 걸친 젠더 주류화 정책의 결과는 참담하다. 아버지를 한남이라 조롱하며 사비, 즉 비혼, 비출산, 비연애, 비섹스를 외치는 여성에게 공동체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삶의 근원과 기반에 가정과 국가가 있다는 것을 아예 잊어버린 것처럼 말이다. 페미니즘의 광풍 그 배후에는 여성인권과 성평등을 앞세워 성의 자유와 해방, 해체 등을 부르짖으며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조장해온 반국가 세력들이 있다. 반드시 청산하고 넘어가야 할 구시대의 잔재들이다. 이영풍의 반동과 저항 그리고 교훈은 민노총 노영방송으로 전락해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공영방송사의 실태를 현장 고발한 늑보이다. 또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이 마치 대한민국 언론현업자 전체를 대표하는 듯한 행태가 곳곳에서 벌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공영언론사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적폐청산에 저항해 싸워온 투쟁 기록이기도 하다. 스탈린식 전체주의적 언론관으로 공영언론을 기관지나 기관 매체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에 대항해 언론 소비자들의 주권을 지켜내며
공정보도를 신장하는 측면에서의 자유민주주의적 언론관을 현장에서 실천한 투쟁의 역사이다. 대한민국 언론시장은 현재 스탈린식 전체주의적 언론세력과 자유민주주의적 언론세력이 충돌하며 두 개의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주의적 언론관을 가진 세력이 우세한 형국이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 책이 소개하는 두 개의 나라는 우리나라 언론 미디어 지형에서도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더 변호사는 이어서 무엇이 이들을 거리로 나서게 했는가 이런 소제목 아래 이 공저자 6명의 경력과 특히 문재인 정권 시절의 투쟁 활동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을 감안해서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 변호사는 공저자 6명의 활동 소개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2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까지 걸친 2050 세대로서 우리 사회의 허리에 해당하는 연령대이다. 운동권 패러다임에 부대끼며 오랜 세월 잘못된 패러다임의 극복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노력해왔다. 이들은 미래세대 운동권 패러다임의 지배가 아닌 자유체제와 대한민국 긍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물려주고자 한다. 이어서 이 마지막 소문장 이제 시작이다. 새로운 그러나 가장 오래된 이야기 자유와 연대의 길 이런 소제목 아래에서 도태우 변호사는 서문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운동권 패러다임이 대한민국 사회를 속속들이 장악한 극치의 시점인 2022년 극적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대한민국의 마지막 소생의 숨길을 불어넣을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특히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라 할 만하다. 어떤 방향을 바라보며 어떻게 흐름을 형성 확대하여 패러다임의 전환과 대한민국의 기적적 도약을 다시 한번 이루어낼 것인가. 사실 자유와 연대는 새로워 보이면서도 인류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하다. 인간 사회가 존재하는 곳에는 거의 언제나 힘의 남용과 압제가 있었고 그에 맞서는 자유의 정신과 연대의 정신이 분출해 올랐다.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문명사회로의 진전을 가속화했고 인권, 평등, 법치와 같은 근대 문명의 보편적 가치체계는 이 두 정신이 화려하게 꽃핀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투적 자유민주주의자들과 함께 손을 잡은 자유시민들이 망국적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자유체제를 글로벌 중추국가로 힘차게 비상시킬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가슴이 찡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